어,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으쌰. 네, 쭈리박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죠. 예, 정말 죄송드립니다. 사실은 요즘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삶이 너무 빡빡해갖고 낚시 다닐 여유가 없어요, 없어. 암튼, 예, 오랜만에 기어나온 만큼 좋은 그림 하나 뽑아야지 되는데, 예, 뭐 열심히 던져보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시작해봅시다. 한번 던져봅시다. 자, 오늘은요, 봄을 알리는 물개기. 봄의 정령, 우리 강도를 잡으러 주문진에 나와 있는데요. 예, 보시는 것과 같이 오늘 날씨는 아주 판타스틱합니다. 예, 물개기만 나와주면 오늘 안전이 예술인디. 자, 첫 캐스팅 들어갑니다. 빠이샤! 아, 적당한 거리에 잘 떨어졌어요. 와, 간만에 이렇게 앉아갖고 바다 보면서 멍 때리고 앉아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고기가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런 것도 또 낚시의 매력이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말이 씨가 될라. 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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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오, 대박, 대박. 오, 입질, 입질. 올해 첫 입질. 아이, 씨부레. 입질 좋았는데. 핥아먹고 튀었나봐요. 아, 아이, 젠장할. 아, 잘라먹고 튀었네. 아이, 젠장할. 어떤 새끼야? 나는 관대하다. 안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한 마리만 올라와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근데 누구한테 비는 거지? 아무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 마리만 올라와라. 아이씨, 올해는 욕 안 하고 착하게 살라 그랬더만 이 그지같이 새끼들 욕 나오게 만드네. 에? 잡히기만 해봐라. 주둥이를 쫙 씨, 어? 아가미를 확, 어? 오, 입질, 입질, 입질 있었는데? 한 번 더. 아이, 씨부랭. 한 번 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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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이씨. 땡겨, 땡겨, 땡겨. 아이씨, 뭐야. 어떤 놈이야. 있나? 없나? 아이, 또 잘라먹고 튀었네. 이렇게 잘라먹는 거 보니까 도다리는 아닌 것 같고, 에, 쫄복 아니면은 양태인가? 아이씨, 어떤 새끼야. 아이, 미쳐버리겠네. 이씨.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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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요번에는 진짜 잡는다잉. 확 갖고 가. 나는 관대하다. 아, 안 잡아먹는다. 확 물어라. 이씨, 이 그지야. 해봐. 아이, 없는 것 같은데. 아이씨, 미쳐버리겠네. 어떤 새끼야. 아이씨. 아, 오늘 조금 기대하고 나왔더만 이게 웬일. 아, 오늘도 쌩꽝치게 생겼는데요. 포인트를 옮겨야 되나? 아,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미쳐버리겠네. 어쩌면 좋을까요? 아이, 여기 밑에까지 내려온 김에 조금 더 내려갈 걸 그랬나봐요. 삼척으로 가볼걸. 삼척으로. 아, 오늘 완전 여기 님이 뽕인데요. 아무래도 아가미 구경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아이, 이런 젠장할. 아이, 씨부랭. 여기 끊이질 않네. 씨. 오, 또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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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아, 도대체 어떤 새끼지? 입질 좋은데? 왜 안 잡힐까요? 뭐지, 뭐지, 뭐지? 지금 채까요? 지금 채야 되나? 아, 이렇게 뜯어먹고 또 만단 말이요. 아, 어떤 새끼야. 아이, 돌아버리겠네. 아이씨야! 어,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아이고 씨. 아 이게 뭐야? 아 젠장아 씨. 아이씨. 뭐야? 아이 저놈 새끼네. 드디어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을 잡았어요. 이때까지 지렁이 훔쳐간 놈 이 새끼네요. 젠장아 씨. 아 요놈 요놈. 요 나쁜 새끼. 아 나쁜 새끼. 아 그래도 여러분 생꽝은 면했습니다. 요놈은 풍어를 기원하면서 놔주도록 할게요. 야이씨. 오케이 오케이 전어 이 도둑놈의 새끼. 빠샤. 아샤! 잡혔나? 쫓았나? 없나? 아이씨, 안 잡혔네. 오늘 짧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베리베리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오늘 생꽝은 면했네요.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많이 도망가셨던데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영상 업로드가 많이 뜸했으니까요. 아무튼 다음에는 도망가신 구독자분들이 다시 싹 다 돌아오실 수 있도록 더 많은 아가미를 잡아서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오늘 따뜻하다 그래서 기어 나왔더만 바닷바람 오래 맞고 앉아 있으니까 온몸이 꽁꽁 얼었습니다. 입이 똥구멍이 됐어요.